안녕하십니까. 울산 남구을 출신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현행 검사 징계법은 위헌이고 따라서 그 개정이 시급하며 추미애 폭주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민주주의 파괴, 정의 농락, 법치 유린으로 권력형 비리와 부패를 수사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의로운 검사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지와 동의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례 없는 현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사퇴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터임에도 대통령은 이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을 유임시켰습니다. 청와대도 여당도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하여 잘못된 위헌 법률이 여권의 흉기가 되고 작동들이 하고 있기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도 여당도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상황에서 잘못된 위헌 법률이 여권의 흉기가 되어 작동들이 하고 있기에 그 위헌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출할 검사 징계법 개정안은 1차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폭주와 독단적 운영에 대한 위헌성을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2차적으로는 차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검사 징계법에서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에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결국 매 한 가지입니다. 또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한 법무부 차관, 법무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장관이 위촉하는 검사,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아바타 위원회이며 징계 결정에도 법무장관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마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그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 이것은 헌법 제25조에 정한 공무 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혼자 마음만 먹으면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언제든지 해임,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더구나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검사징계법에 의하더라도 이런 입법 미비 사항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관은 헌법으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고를 선고받지 아니하면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 그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경우에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서 그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공직보다 독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사의 신분이 일반 국가 공무원과 비교할 때 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의해 그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징계할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징계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속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입니다. 징계위원회 선정의 경우에도 소속 부처 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도 소속 부처의 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민간위원회 숫자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도 대통령령 수준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조치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 그 신분이 보장되는 검사에 대한 신분 보장이 이렇게 취약해서야 어떻게 나라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따르더라도 현행 검사 징계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봅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징계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 감사원 등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히 위원장을 법무부 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아닌 외부 인사 중에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 징계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는 추미애 폭주 방지법을 발의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법률의 위헌성을 바로잡고 아울러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다 확고히 함으로써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사 찍어내기가 가능하다면 법치주의는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법안인 만큼 여당과 법무부가 앞장서서 하루라도 빨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협조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